마지막으로 보사카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. 네, 보사카 대표님은 네, 과거에 이제 클로바 노트라는 앱을 아실 수 있는데 통합을 하셔서 네이버에 엑시즈를 하셨고요. 또 네이버에서 또 하이퍼 클로바를 이끌었었고 또 토스 AI 팀에서 LNG 플랫폼을 이끌었고요. 또 현재는 또 사이오닉 AI 창업하셔서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사실 제가 논스에 온 게 작년 봄쯤 넘어갑니다. 그래서 한 5월쯤에 한번 왔었고 또 앞에서 소개해 주셨던 민성님이 저를 초대를 좀 해주셨어요.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. 그날 바로 입주를 신청을 했고 2주 뒤에 창업을 했습니다. 그 뒤로 한 6개월에 7개월 정도가 지났고 최근에 투자 유치를 네, 어떻게 좀 하게 되었고 저희가 지금 50억 정도의 시드 투자를 좀 받았습니다. 저희 본점 위치가 논스 2층이고요. 논스가 시작한 회사에서 논스에 같이 계시던 분들과 혹은 알게 된 분들과 회사를 좀 같이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제가 뭐 창업도 중요하고 중요하겠죠. 근데 결국은 커뮤니티의 힘이다.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. 사실 저희가 창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만드는 일이고 수많은 분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. 도와주는 건 어렵겠죠. 하지만 도와주지 않는 건 더 어렵습니다. 그럼 결국에 아까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까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그럼 나는 뭘 기여할 수 있을까? 그게 출발점일 수 있어요. 내 커뮤니티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? 그리고도 뭐 같이 얻을 것인가? 이런 것들이 결국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더라. 전 토스에서 AI를 좀 제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. 토스는 금융회사니까 신용평가라는 걸 좀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데이터를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었어요. 보통 사람의 삶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. 되게 대외적인 조건이 있겠죠. 학력도 있고요. 부모님, 재산, 뭐 소득 수준 다 있겠죠. 그런 것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. 근데 딱 하나 그걸 바꿔주는 게 있었습니다.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, 어디에 있느냐,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와 우리의 삶을 바꾸더라. 전 그 관점에 논스가 너무 중요하고 삶의 많은 기회와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뭐 얻어가려는 것뿐만이 아니고요. 내가 어떻게 커뮤니티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뭔가 나올 수 있고 저는 그 급변을 되게 많이 겪었고 논스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돌려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.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AI가 데이터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봤을 때도 그런 것들 보이더라.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살고 있으니까 종종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